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상의를 한 뒤에 송영무 장관을 엄중 경고하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공개리의 말입니다. 이 국회에서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조율되지 않아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놀랍게도 대통령에게는 사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송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도 두 비서가 장관을 혼내준 겁니다. 물론 송 장관의 국회 발언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정인 특보를 비판하더라도 표현이 지나쳤습니다. 게다가 대북 지원 문제는 통일부 장관의 소관사항이죠. 그렇더라도 내각을 통할라는 총리마저 제치고 대통령 비서들이 장관에게 경고하는 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무엇이 청와대 비서들을 월권하도록 했을까요? 이번 발언만 해도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건 문정인 특보인데 말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면 송 장관과 대통령의 안보관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라인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체제 유지용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방부 장관만은 달라야 합니다. 당연히 북핵을 적화 통일의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든 이번 청와대 비서들의 월권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